오늘은 진정한 사명자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제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뭐 조금 움직이다 보면은 몇 가지 하다 보면은 벌써 점심때가 된 것 같고, 또 몇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벌써 하루에가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고, 또 아, 오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았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바쁘게 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행하는 이러한 사역과 비슷한 사역들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해방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 의미를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수라는 유대인과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과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어떠한 현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신령한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들을 분별하시고, 또한 시대를 분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명자는요,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갖추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스게아의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의 이제 이 일을 행할 때 사단도요,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오히려 호통치면서요, 그 사람을 뛰어올라서 제압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벌거벗은 몸으로, 상한 몸으로 도망합니다. 스게아의 일곱 아들은요, 제사장의 권위와 명성을 이용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명예를 채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지 않는다면은 악기도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스게어 아들 일곱 아들들이 악기에게 멸시를 당하였던 것처럼 악기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들을 분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기가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악기 들린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힘이, 무지막지한 힘이 나오지? 라고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사단은요,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럼 자기 나라가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스기야의 이제 두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전혀 없으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이미 영접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귀신에게 묶여 있거나 귀신에게 조종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신과 사단 마귀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분열을 갖다 줍니다. 다툼을 갖다 줍니다. 고통을 갖다 줍니다. 각종 질병을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요, 물과 불로 뛰어넘게 하고 무덤 사이로 지나가게 하고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평안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싶지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면은 악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기야의 일곱 아들은 십자가의 능력은 없어도 마귀에게 조형을 당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주의 종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집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또한 그분이 행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명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뜻과 고집과 아집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보세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스게아의 아들이 이제 악기에게 봉변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 어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누구를 높였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높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 5만이더라. 은 5만이라는 것은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을 행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술을 행하며 자기의 그 마술을 행할 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차를 타고 오이도 그 뚝방 그 등대 있는 데를 잠깐 걸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길가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와, 놀랬습니다. 사주 팔자 이런 거 보는 그 천막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데가요,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이 시대에 마술사들이 행하는 그 책을 불사르듯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미로 가서 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를 거쳐서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점집에 가도 점 안 나와요. 사주팔자가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DNA가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재미로 친구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용하던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들이 망신당하는 것. 에베소 사람들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 스스로를 PR하면서 높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대한 바른 두려움은요,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떨림과 두려움으로 행하게 됩니다. 떨림과 두려움, 거룩한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신앙의 대상 바로 하나님께 대한 떨림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게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척 하지 맙시다. 확실하게 예수 믿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평강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예배소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지닌 바로 신비한 능력, 지금까지 은밀하게 정말로 보이지 않게 사람의 눈을 가리우면서 범죄하였던 모든 것들, 예수의 능력 앞에서 이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숨은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시시분분 처처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갖 죄악에 쩌들어가지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떠들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고요? 절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모든 일을 초점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각색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눌린 자 자유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로지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악을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죄악들까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찬송가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가 낱낱하게 회개할 때 흰 눈보다 더이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깨끗이 죄 없이 사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명자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온전히 복음에서만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교회의 성도들은요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마음도 다 불태우며 성령의 불로 태우는 공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래 맞아 맞아 나도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봐야지 결단을 하지만 입술로 그 순간 느끼지만 말하고 우리가 그 결단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사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어디로가 있을까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늘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늘 긍정적인 생각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 일은 끈질기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을 만나게 하신 것도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 속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의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 집중,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이름에 힘입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신학 공부도 안 했고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달란트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깨부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늘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것이 크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흥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 최고의 활동을 했고 그 생애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헬라의 본문의 본 구절의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 지속적으로 흥왕하여 모든 거짓되고 미신적인 마술들을 물리쳐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죄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늘 말씀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명자는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세대를 볼까요? 그때는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죠. 맨 책만 보고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그 윗분 시대도 그렇고요. 맨날 책만 들여다보면 책 속에 밥이 있냐,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책 속에 다 있어요. 무슨 책 속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성경책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속에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드시죠. 또 간식을 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채우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취하듯이 간식도 먹듯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길을 갈 때도 뛸 때도 누웠을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어려운 시대의 진정한 사명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회개와 말씀 충만으로 새로운 복음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